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펑개콩입니다. 자, 파사주 팝 기본 영어 108조 그라마 2 리딩 1번 들어가겠습니다. In the old days, 오래전에 자, when classical music, 고전음악이 대중음악 팝뮤직이란 건 사람들이 많이 듣는 걸 팝뮤직이라고 그래요. 고전음악이 널리 퍼진 대중음악이었을 때 자, 어디언스들은 관중들은 자, 오픈일은 열려있게니까 다른 뜻으로 하면 솔직하게 자, 어프루브는 승인 하거나 자, not disapprove죠. 그래서 not approve로 승인하지 않았다. 자, 퍼포먼스는 공연. 자, 공연인데 어떤 공연은 of piece of music. 그래서 piece는 음악 작품에 대해서 솔직하게 받아들이거나 받아지 않았어요. 자, why는 뭐뭐 동안인데 it이 말하는 것은 아, 앞에 나오는 저 뮤직이죠. 이 뮤직이 자, was being pp 진행형 수동태 연주되어지는 동안 자, 빈칸에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자, popularity가 주어고요. 인기 자, 고전 음악의 인기는 자, 인기 셀 수 없죠. 단수 자, has declined 현재 완료에 계속 감소해 왔다에 계속적인 용법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has declined 감소 오, 여기 또 빈칸에 낼 수 있네요. 네모칸 자, 왜냐하면 it 고전 음악이에요. 고전 음악은 get too holy for 의미상의 주어 to express 그래서 to죠. 자, 그러면 너무나 holy는 성스럽다. 그럼 너무나 성스러운데 누가 관중에게 to express는 표현 하기에는 너무 성스러웠어 응답들을. 그러니까 뭐 종교 음악 같은 데서 아 음악 진짜 뭐 같네 이렇게 했다가 종교 재판 받을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베토벤이 자, were alive 비동사 뒤에 alive 형용사예요. 오늘날까지 살아 있다면 자, he 베토벤은 아마도 would be pp 자, 조동사 BPP로 아마도 놀라실 것인데 to see, 봐서 자, 앞에 나오는 surprised라는 과거분사이면서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 우리나라에서 뭐 판단 근거 이후의 용법이죠. 자, 놀랄 것인데 봐서 뭐를? The audience, 관중인데 저기서 어법주의 자, 앞에 나오는 선행사인 관중에 대해서 성질을 설명하죠. 자기가 하니까 능동했듯 자, keeping silent 조용하게 유지하고 있는 자, while his works 자, 그의 작품이란 말은 여기서 누구예요? 베토벤의 작품들이 were being played, 연주되어지는 동안 자, 그 다음 fortunately 행운이도 자, as orchestra try to get lost audience back into the concert hall까지 자, as는 따라서겠죠. 자, 오케스트라가 시도함에 따라서 자, 뭐를 to get back이에요, 여기서. 자, lost가 과거분사이면서 뒤에 나오는 audience 수식. 그럼 해석상 잃어버려진 BP 관객들을 to get back, 다시 회수하려고 하는 노력에 따라서 자, into the concert hall, 콘서트 홀로.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this stuffy atmosphere은 답답한 뭐 구시게 해도 돼요. 여기서는 분위기 atmosphere는 대기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분위기예요. 이랑은 this는 고전 음악의 답답한 분위기가 이제 slowly changing 천천히 바뀌는 중이었다. 자, 오케스트라는 making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하는데 to keep 유지하기 위해서 관중을 조용하게 지금 좀 바뀌고 있는 거 분위기를 말하고 있죠. 옛날에 답답하다가 이제 좀 활기차게 바뀌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다시 고전 음악이 엄숙한 쪽으로 가면 안 되죠. 자, 여기서는 또 for example 네모칸 접속사가 지금 3개 나왔어요 위에. 자, 예를 들어서 conductors 지휘자 자, 지휘자인데 자, 콤마 후니까 and they로 바꿀 수 있겠죠. 관계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자, 어떤 사람들 who have been mute 그러면 have been mute 우리 mute 버튼이 음소거죠. 조용했던 on stage 무대에서 자, 실제 주어 이 컨덕터들은 자, 얘는 자, 나오는 또 사실절이고 동사가 스피크 썼어요. 자, conductors 복수, 복수 동사. 자, 말하는데 from the podium. 포디움은 연단. 뭐 지휘대라고 해도 되겠죠. 연단, 지휘대에서. 자, sometimes 가끔씩. 네, 전문적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주관식 문제에서 아까 자, works가 가리키는 거.
를 골라라 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works가 여기 있었죠. 자, 그래서 그의 works는 something produced by writer, musician, or artist. 그래서 works는 일이 아니라 무슨 뜻으로 쓰냐면 작품이라는 뜻으로 쓸 때 work 뜻을 명령풀이로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윗글의 주제는 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숙한 고전음악의 청중 친화적으로 변화.